여주 한글시장. 한글시장의 역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서유구가 저술한 임원 경제지에 의하면 중종 때부터 시작된다. 매월 숫자 5와 0으로 끝나는 날짜에 열리는 5일장이 열리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말마다 주말장터가 열린다. 주말장터는 지역 특산물과 플리마켓, 먹거리 시장이 어우러져 지역 한마당 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왔으나 역사상 지명이 나타난 것은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이다. 이후 천년에 걸쳐 지명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고려 말에 여흥군이 되었다. 조선 태종 제1 때 여흥부로 승격하였으며 이후 보호부가 설치되었다. 예종 임금에 의해 세종대왕릉이 북성산 기슭으로 옮겨짐에 따라 여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한강 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와 여주, 강원도 원주와 충주가 수로 교통의 요지로 번창하였다. 당시 이용이 많은 4대 나루 가운데 이포나루와 조포나루가 여주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나루와 시장이 번창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현재까지 500년간 여주시장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